KBS 플러스. 하여갈 줄 아는 남자는 아니 뭐 그런 그래. 장면이 또 나와? 그러니까 죽는 줄 알았어요. 타이어 없는 사람 이거 타이어? 어. 수국도 한 송이어서 좋아. 그럼 저는 수국으로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세 명이면 아 잠깐만 세 명은 중짜인가요? 해야 돼요. 마지막 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저는 뭐 꽃게탕? 별명 어울리는 걸로 그럼. 어울리는 거? 응. 소나무. 소나무 우직하다. 뭐 소나무건 조색건 거. 편한 거. 지금 솔로인가요? 저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지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 안 돼요? 네. 충분히 됩니다. 멋있습니다. 저의 저의 그냥 리얼 그냥. 그냥. 원초적인 질문. 왜 이렇게 빨리 하셨나요? 결혼을. 오히려 늦게 한다고 해서 더 뭔가 얻는 게 있을까 해서 방송에 나가고 나서 아, 진짜 원래 실존해 있었던 커플인데 섭외한 거 아니냐. 네, 일단 뭐 당연히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정말 리얼로 촬영을 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 맞아. 전까지 그 하루 동안의 어떤 그 사이클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에센셜한 포인트 아닙니까? 아, 박수. 아름다우십니다. 컨티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간의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저는 현실에 나와서. 솔로 나라의 정수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다 매치 커플 아는 나가 그러니까. 있어. 커플 결혼 뭐요? 나올 겁니다. 우리 커플 그 거기에 있는 환경이 굉장히 특수해서 맞아요, 맞아요. 솔로 나라에 있었던 정수기를 계속 찾는데 정수기는 이제 솔로 나라에서 끝난 겁니다. 정말요? 그렇습니다. 두 분 이제 친하시죠 원래? 네, 친합니다. 자꾸 이제 이분 좀 너무 친해졌어. 알고 가신 거예요? 아, 전 알고 갔죠. 집이 심지어 가까워요. 한 20분? 제가 그쪽에 원래 옛날에 할머니 댁에 같이 살았었어요. 예전에 농구를 하다가 점프를 하다 내려오는 착지 과정에서 염좌가 심하게 이렇게 다리가 삐었습니다. 네. 꺾였어요? 꺾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남의 발을 밟고 이렇게 꺾였죠. 네. 영수가 영수를 치료해준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영수님 저 영수님 뵈러 왔습니다. 저도 영수입니다.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침을 좀 강하게 놨습니다. 네. 좀 많이 놓고 세게 놓고 저희 기수 내에도 보면 거기 분들 너무 궁금하다는 마음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성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각 기수 영수들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만나보고 싶어하는 쪽으로 공통된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다른 기수에 출연하셨던 영수님들이 되게 궁금했어요.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출연하셨던 분들은 또 어떨까 라는 어떤 그 애착이. 저는 지금 처음 뵙고요. 지난번에 사적으로 뵌 적이 있고 네. 술자리에서 뵌 적이 있고 그 이 친구는 요새 굉장히 많이 네. 보니까 약간 라이프 스타일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이제 바운더리 확실하고 대본이 정말 저희는 없잖아요. 정말 리얼 그 자체인데 그 상황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가장 난감한 순간을 영수들이 가장 먼저 겪다 보니까 네. 저도 그래서 더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영수들이 먼저 인터뷰를 하거나 등장하거나 뭐든지 1번. 다 1번이잖아요. 1번. 그런 어떤 고생스러움과 그 당황스러움을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이제 유명함을 먼저 해야 되고 네. 소개도 먼저 하고 네, 소개도 제일 먼저 하고 그래도 저거였잖아요. 화분 갖고 와서 마틸다 해주세요. 그거였죠? 아, 네. 그 화분이 저희 집에 거의 지금 이제 나무가 돼가고 있어요. 진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가서 손을 잡고 얼굴 눈을 마주치면서 제 마음에 훅 들어오셨습니다. 그랬었거든요. 우린 그림. 아 맞네 맞네. 저희는 사진 찍는 거예요. 아 사진 찍는 거. 아,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 소리지? 그래서 그냥 가본 거예요. 카메라가 저쪽에 쫙 깔려 있고 그때부터 그냥 아무도 없고 그냥 다 그냥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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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그냥 혼자 알아서. 진짜 최근에 그 방영 이제 나가는 동안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수요일 날 방송된 어떤 내용은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과거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나름대로 다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였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촬영 현장에 그 특수성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방송에 안 나간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하지만 오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더치페이 안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드렸습니다. 생각을 알고 싶었어요. 배우자 깜을 찾으러 간 거기 때문에 경제관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 비용이 딱 누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반반을 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남자가 돼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정해져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 지불 방식이 좀 달라질 텐데 마음 가는 사람이 더 쓰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가치가 있고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겠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내면 될 것이고. 야, 여기는 참 멋진 프로그램이다. 설렘도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화도 있고 감동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하는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곳이라서 저한테 솔로나라는 현실의 축소판이다. 저에게 솔로나라는 제 여행에서 일어난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저에게 솔로나라는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갈 수 있는 아우 좋다 디딤돌 역할을 했던 이래서 내가 먼저 하겠다. 아우 좋다. 오늘 만나고 오시다. 저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이상 저는 한마디가 아니에요.